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오늘은 그냥 월말결산을 올리려고 이렇게 왔어요. 월말결산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월말마다 한 번씩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이번 달에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다음 달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올리는 그런 일기장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아무튼 월말결산은 그런 거다를 말씀드리고요. 오늘이 첫 시작하는 3월 월말 결산이에요. 이거는 제가 매월 마지막 주말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. 그리고 까먹지 않는다면 꾸준히 할 거고요. 꾸준히 한다면 재생 목록이나 블로그 카테고리를 만들 것이에요.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잡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 이거 유튜브나 블로그 하는 걸 자꾸 오프라인 인맥들한테,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자꾸 들켜요. 이게 저는 뭐 부끄러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럽지 않은데 이게 제가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. 그리고 오글거리더라고요. 아직 멀었나 보죠? 네, 아직 멀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, 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19가 있죠? 이것 때문에 다들 밖에를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, 뭐 이런 거라는데,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막 그냥 우울한 기분이 든다, 막 이랬잖아요?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런 신조어도 나왔겠죠? 아무튼 코로나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, 앞으로, 그러니까 일단 4월에는 유튜브에 스타듀밸리를 30분 이상, 30분 혹은 그 이상에다가 다른 게임,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다른 게임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, 그 얘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가 이 다른 게임이 하고 싶어서 스팀에서 30시간 이상 한 게임을 막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 목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이작 36시간, 본원 43시간, 뭐 아니 본원이래. 문명 5 29시간. 얘는 좀 아쉬워서 올렸고요. 슬레이더 스파이어 34, 스타듀밸리 85, 테라리아 33 이렇게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이게 제가 즐겁게 했던 혹은 하고 있는 게임이란 뜻이고, 게임 뭐랄까요? 취향? 이 여기서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어요. 그냥 그렇다고요. 네.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스타듀밸리에 대한 건데, 스타듀밸리 영상을 2년 차 말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올리고요. 그 이후로는 흔히 유튜브 컨텐츠, 흔히 유튜브 각이 나올 때만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 2년 차 말까지 하려면 대충 생각해도 한두 달, 세 달, 몇 달은 이렇게 올린다는 말이죠. 아무튼 스타듀밸리는 꾸준히 할것 같아요. 아직 재밌거든요. 제가 재미없으면 안할 텐데 아직 재밌어요.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저는 항상 뭘할때 갑자기 확 오르는 것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게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, 항상. 그래서 이 블로그나 유튜브도 갑자기 확 뜨려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싶어요.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할 거다, 꾸준히 이렇게 할 거다, 그거고요.
제첫 번째 목표는 일단 제가 좋아서 오는 사람을 만들 거예요.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이게 제가 어떤 뭘 올려서 이것만 보러 오는 사람보다는 그냥 제가 뭘 하든 제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이런 이번 3월 월말 결산은 여기서 끝이고요. 다음 달말 4월 말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도록 합시다. 항상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구독하기나 댓글 한 번씩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